의료사고가 일어난 뒤에 진료 기록을 고치거나 조작을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태,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조정하는 기관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부터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발가락 수술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어머니가 숨지자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유족.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유가족 피해자를 더 아픔을 주는 그런 그 단체라는 게 제가 정말 분노가 나서 끝까지 해달라. 간암 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아버지를 잃은 정모 씨 역시 의료 분쟁 중재원에 대해 큰 불만을 토로합니다. 소비자 위원이 있었거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률가가 있었다면 현행법에는 의료 분쟁 조정이 개시되면 의료인 2명과 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2명 그리고 소비자단체 소속 1명 등 모두 5명이 감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보니 지난 1년간 1020건 가운데 감정위원 5명 모두 참여한 사례는 3%에 불과합니다. 또 감정위원으로 3명만 참여한 경우가 전체 감정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문제는 3명의 감정위원이 참여할 경우 2명은 의료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의료인이 배제되지 않고 나머지 인원이 배제된다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부실한 감정 또는 공정하지 못한 감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복지부는 최소한 감정위원 4명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의료기록 조작과 관련된 분쟁조정에는 반드시 5명 모두 참여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료인 외인 인력풀이 거의 없어 제대로 실행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SBS 장선입니다.